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현대자동차의 M브랜드 최초 고성능 SUV 차량 코나 N을 보고 있습니다. 제원을 잠시 살펴보면은 전장이 4215, 전폭이 1800, 중고가 1565, 축간거리가 2600입니다. 엔진은 엔진용 가솔린 2.0 터보 플랫 파워를 장착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입니다. 최대 출력이 280마력입니다. 제로 빼기 5.5초 정도 됩니다. 전면을 보면 엔진용 라디에이터 그릴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 레드 포인터 립 스포일러가 되어 있고 사이드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용 캘리퍼가 장착이 됐습니다. 고성능 고속에 강력한 캘리퍼 브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휠은 19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 사이드 미러로 장착이 됐고 도어 핸들은 아주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은 강력한 힙을 발휘하기 위해서 둘 싱글팁 머플러가 되어 있으며 디퓨저는 리플레이팅 레드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기 위한 레드라인 저기는 조명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잠시 트렁크를 열어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나의 트렁크 아주 작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짐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포인트 바로 후면 리어그라스에 있는 더블 윙입니다. 고속에서 차체를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운전석을 오픈해서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시트와 스티어링 휠입니다. 기본적으로 컬러스톤은 10.25인치로 되어 있으며 스웨이드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업헤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코나 레이싱카의 최대 특징, 최대 속도는 240km 정도. 레이싱카의 특징 바로 힐입니다. N 마크가 들어가 있고 경량 힐로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초경량 단조 힐이며 타이어는 피렐리 피젤로 타이어로 장착을 했습니다. 포피스톤의 캘리퍼가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고속 주행용 레이싱카 코나 N에 장착된 피렐리 P0 타이어.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도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어를 오픈해서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으며 N라인 N자가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은 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일반적인 자동차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페달과 풋레스터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싱카의 특징 코너링에서 언더스테어를 컨트롤 해가지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높이는 앵그리 시프터 NGS와 M파워 시프터 MP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코너 카빈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LSD라고 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ECS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강력한 힘으로 최대 출력 280마력, 최대 속도 240킬로를 달릴 수 있는 레이싱카 코나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